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길 원하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신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3절 가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 라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요. 소생시키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무엇을 주신다?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산소망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소망이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소망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대요.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의 뜻은 뭐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이래요. 그 산 소망은요, 변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보면요, 이 산 소망,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어. 그렇게 열심히였지만 나는 부인했어.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 거듭남의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자도 보호하셨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도 보호하실 거야. 신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신대요.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기뻐하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근심한대요. 근심하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대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근심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건 거듭남을 받은 자의 산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영원한 산소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산소망,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 산소망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